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아이가 보이듯이 이 아이 초록초록 연두연두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로 키우기 쉬운 다육으로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여기 베란다 안쪽에 여기 베란다 벽 쪽으로 이렇게 제가 선반을 놓고 여기 아이들 키우고 있는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통 그 다육이 키우다 보면 내 햇살이 부족해서 애들이 우쭐하거나 그 햇볕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햇살 부족한 베란다 안쪽에서도 남양이 아닌 동양, 뭐 동남양 이런 쪽에서도 무난히 키울 수 있는 그런 하월시아 종류입니다. 또 이런 아이들은 뭐 빨갛게 물들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겨울에도 이런 푸르름 초록초록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저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 안쪽에서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던 아이들 잘라서 이렇게 또 말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제가 그릇에다가 심어놨죠. 물구멍이 없습니다. 이 아래쪽에 물구멍 없죠. 물뭐 주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도 귀엽죠. 탱실탱실하니 하트분에 다이소 하트분에 심었는데 얘도 물구멍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잘 자라고 귀엽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또이 아이가 좀 얼굴이 많이 커지는 아이예요. 아주 어린 아이 제가 잘라서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여러분들이 다 물구멍이 있어야 되는 줄 알지만 이 아이도 물구멍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연필꽂이 같은 그런 곳에다가 제가 심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또 자란 아이들 잘라서 며칠째 이렇게 올려두고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심어서 제가 키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 며칠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라놓은 지가 이렇게 그냥 척척 올려놨어요. 조금 바로 심어도 되는데 제가 시간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일이나 시간 봐서 제가 이게 심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데 사각분에 이렇게 심어도 아주 이렇게 투명하니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통통하게 자랄 겁니다. 이렇게 꽂아놔도 예쁘게 잘 자라는 그런 아이랍니다. 여기도 많이 잘라놨죠. 그리고 스투키, 어린 스투키, 누가 버려진 스투키를 제가 주워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또 이렇게 새순이 얼마나, 밥 달라고 입 벌리는 새입 같죠? 참새, 짹짹 새 뿌리 같아, 뿌리. 그리고 귀엽습니다. 이 아이도 5층탑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풍성하게 한 몸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물구멍 없습니다. 이렇게 뒤집어도 흙이 안 떨어질 만큼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한 식구로 살고 있는 하월시아 종류들입니다. 요런 아이도 있고요. 얘는 옵트샤라는 아이고, 얘는 자옵트샤라는 아이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옵트샤라고 해서 그런가 싶은데, 생긴 모양이 영 다르게 생겼어요. 부엉이가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떼어서 심어 놓은 아이 좀 보세요. 너무 투명하고 이쁘죠? 같은 아이랍니다. 옵트샤예요. 여기도 있죠? 요런 아이들은 베란다 안쪽에서도 무난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오쿠보 픽타라는 아인데, 선물 받은 아인데, 무난히 잘 자라서 얼마 있지 않으면 한 얘가 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온 지. 근데 무난히 이 자리에서 잘 커요. 조금 있으면 여기 꽉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월시아 종류들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 요런 종류도 있어요. 털이 뽀송뽀송한 요런 종류도 있고요. 이름은 몰라요. 요아이도 수라는 아이, 흔히들 많이 키우고 계시는 아이인데, 예, 아주 번식도 잘 되고 통통하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구 떼서 시집도 보내고 한 도도손,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어요. 요 아이는 수정입니다. 요 아이는 레튜사라는 아이고요. 요 아이들이 전부 다해 자란다고, 무난히 자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햇볕은 뭐 거의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선, 요런 종류도 해안 타고 그냥 베란다 안에서 무난히 잘 큽니다. 요 아이는 만상이라는 아이예요. 칼로 잘라낸 것처럼. 이렇게 자라는 아이고요. 뭐, 정말요. 정말 무난한 것 같아요. 자른 단면 같이 요 속이 아주 투명합니다. 이 아이도 옥선 종류인데 제가 분갈이를 못해주고 풀분해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저 얘가 한 2년은 여기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은 보기보다 줄 뿌리가 아주 도라지 뿌리처럼 굵답니다. 뽑아보면. 그래서 약간 긴 분에 심어야 되더라고요. 이 아이도 그린 옥선인데 이렇게 두개 나란히 심어줬더니 그냥 작은 분에, 콩분은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큰 분인데 잘 무난히 잘 커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전동이라고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아이랍니다. 아주 노랗고 귀여운 앙증맞은 꽃을 보여주는, 하지만 뽀송뽀송 귀여운 아이랍니다. 요 아이도 같은 종류이고요. 전동금입니다. 이런 빌로붐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들도 저는 그냥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탈피 하려고 임신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빵빵하죠? 지금 이렇게 탈피가 진행되고 있는 축전입니다. 지금 여기서 속에서 쌍두가 나오죠? 이렇게 늘어나는 축전도 실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 아미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실내에서 그냥 키웠는데 무난히 자구, 여기 다 자구가 몇개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이렇게 통통하게 원래는 입장도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잘 지냈습니다. 해가 잘안 드는 환경이라면 이런 코노피튬 종류도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베란다 해가 잘안 드는 곳에서도 키울 수 있는 아이들 제가 추천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